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오늘은요 뭐 짝남이 됐든 썸남이 됐든 죄가 됐든 현 남친이 됐든 그 여러분과 그분 그 두 분 사이에 예, 벌어진 앞으로 관계의 흐름 앞날을 조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예,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예, 두 분 사이의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셨나요?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분 사이의 관계의 흐름이에요. 뭐 짝남이든 썸남친 예, 썸남이든 전남친이든.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두 분 사이의 관계의 흐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결론의 타로, 요 타로가요. 광대 타로입니다. 어딘가로 자, 떠나고 있는 타로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또 광대의 타로가 또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요. 사랑의 타로, 예, 말 그대로 연애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상징하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칼을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예,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예요. 여기 등장하는 여성은 예, 여러분을 상징하고요. 여러분께서 이 연애의 완성을 예, 사랑, 그러니까 진지하고 성숙된 그냥 뭐 좋아서 뭐 재미로 만나는 뭐 그런 사이 있죠? 예,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사랑 그런 관계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자, 이분은 상대방 이성은요, 예, 광대예요, 광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좀 아이 같은 예, 그런 상대방을 여러분이 예, 데리고 가야 돼요. 그냥 재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사랑 쪽으로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의 차이가 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예. 컵입니다. 컵. 감정을 상징하는 예, 물이요. 예, 넘쳐 흐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자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 그 상대방 이성을 좋아할 거예요. 물론 예, 이 광대로 표현되고 있는 상대방 이성도 그만큼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 늘 그렇죠? 예, 좋아한다는 게 과연 예, 그 단어의 뜻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상대방 이성은요. 그냥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예. 얼굴만 봐도 좋고요. 그래서 그냥 예. 이 좋은 관계를 계속 그냥 좋으니까 만나면 그게 연애라고 생각하는 자 이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황금의 타로 그리고요. 예. 어머니의 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10달 동안의 산고를 상징하고요. 자, 이 산고는 여러분이 많이 참고 이해한다 그런 걸 상징해요. 여기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는 앨리스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마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예,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요. 여기 보시면 자연의 타로
그리고 또 자연의 타로입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 타로는요, 예.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우리 관계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된다. 그리고 좋아서 만난 거는 이해하겠는데 연인 사이로 좀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랑으로 당연한 거죠.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도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 좋아서 만나는 건데 그럼 됐지. 무슨 이게 연애지. 이게 연애인데 뭘 또 무슨 또 사랑이 있고 연애가 있냐.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 게 점점 의견 차이가 벌어질 거다. 예. 또 이게 칼에 예, 배가 찔려 있고요. 배를 타고 어딘가로 예, 떠나는 예, 떠나는 모습이에요. 자, 의견 차이가 좀 벌어질 것이다.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랑의 타로는 그냥 나오는 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감정의 타로. 두 분 사이는 예, 서로를 원하는 그런 감정이 예, 이렇게 샘솟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요. 노력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된다. 요렇게 하늘이요. 예. 밝아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새도 있네요. 새 보이시나요? 새는 희망과 기회를 또 암시합니다. 예. 자, 두 분 사이는 예. 뭐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 여기 이렇게 눈이 가려졌고요. 칼에 예, 구속당이 있어요. 여기도 칼이고요. 여기도 칼이고요. 여기도 칼입니다. 예. 칼은요. 트러블과 문제거리를 암시해요. 타로에서 칼이 나온다는 건요. 상대방과 대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타로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분 사이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요.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분이 예. 여러분 을 만나는 건 괜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랑 나를 가지고 장난친다. 뭐 그리고 너무 가볍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너무 그분을 뭐 속박하려고 한다. 구속하려고 한다. 예. 그 이분에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자,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너무 예 뭐 사랑이라는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예, 잘 되실 거예요. 편하게 예. 이분이 예, 이렇게 광대가 돼서 엉뚱하게 럭비공이라고 하죠.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예 그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두 분은 사랑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좋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는 사랑, 뭐 사귀어야 돼. 뭐 그렇게 예. 요구하지 마시고요. 뭐 천천히 이 좋은 만남 이어가 보시는 거 예.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 광대의 타로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분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급하게 이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럼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마도 내일쯤. 야, 잠시만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타로는요, 예, 감정의 타로예요. 여황제가 예,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쯤, 예, 여러분이 예, 너무 급해요 지금.
내일쯤 여러분이 너무 급하십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정말 두 분 사이에는 이렇게 사랑이 있습니다. 잘 이어지실 거라고 제가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앞으로 펼쳐질 두 분 사이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앞으로 두 분 사이에 펼쳐질 관계 흐름입니다. 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태양이에요. 그리고요 또 태양입니다. 그리고요 앨리스가요 마녀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사이는요 관계의 발전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뭐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일 거예요. 하지만요 제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예, 두 분 사이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예, 그게 꼭 여러분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서 만나는 두 분 사이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건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상징하는 이 타로고요. 태양이 떴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예. 하지만 예. 주도권 싸움이 좀 펼쳐져요. 예. 여기 보시면요. 예. 말탄 여인이 있고요. 배경에는요. 나무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요. 노력을 상징하고요. 이 여자는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남자의 입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남자분께서는요 여기 칼에 예, 칼에 찔려 있고요 예, 쓰러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요 지나치게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예, 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예, 사자를 길들이는 여자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 이성은요 이렇게 말에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예, 지쳤고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좀 맞춰주다 보니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에서요 지신 거예요. 남자분께서도 연애에 좀 리드를 해가고 싶고 갑이 되고 싶으신 그분이고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고 예, 지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두 분이 조금 대립을 하시는 그런 관계예요.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황금의 타로가 있지만 동글동글한 황금 보이시나요? 별이 그려진 예, 이렇게 황금이 있지만 예, 여기에 그려진 예, 인물들의 예, 모습이 좀 힘들어 보여요. 예. 두 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양이에요.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이라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태양입니다. 타로에서 태양은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십시오. 태양이 있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면요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연애 뭐 싸움이 됐든 뭐 짝남이 됐든 재회가 됐든 현남침이 됐든 이 연애의 주도권 싸움을 지금 두 분은 펼치실 거예요. 여기 예, 저울에 타우로가 있습니다. 저울이 있고요 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신이에요. 여러분도 쉽게 물러나실 분은 아닙니다. 예. 옳은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맞고 틀림이 분명하신 분이시고요. 예. 무언가 거슬리거나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럼 비합리적인 상황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짚고 넘어가셔야지 속이 풀리는 여러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는요 이렇게 감정에 컵을 든 왕입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들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남자분께서요 감성적인 분이세요. 감정적이고 무언가 어디를 가도 뭐 철저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뭐 가서 되는 대로 뭐 어떻게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분은 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 그런 분이시네요. 그래도 예,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고 싶지 않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예 이거는 여왕이고요. 예, 황금의 동전을 쥐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왕과 여기 황금의 동전은요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성적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이성적인 여왕이 만났으니 예, 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리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요, 함께 있어도요, 다툼이 많다, 뭐 싸움이 많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악마나 무너지는 탑이나 그런 타로가 나와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요, 그냥요, 피곤해요. 머리가 아파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또 저쪽에서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도 저렇게 할까? 그냥 편하게 해. 뭐 이렇게 자꾸 따지고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런 예, 작은 다툼이 많이 벌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예, 두 분 사이에서 대립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대 해석해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태양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요, 요 세 장의 타로 보이시나요? 이 세 장의 타로는요, 이제 결론이에요. 식탁 아래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발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자가 여자를 껴안은 듯이 보이지만 사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그런 타로예요. 자, 그리고요, 이 타로도요. 자, 남자의 표정에 주목해 주세요. 굉장히 지쳐 보이고요. 찐이 쫙 빠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드세긴 하세요.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예, 노인의 기사가요. 심지어 말에서 내려앉아 쉬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지쳐 보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요, 그 이성,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걸 좀 들어주세요. 여기 결론의 타로, 예. 이 세 장이 모두 여러분이 예, 상대방 이성을 좀 유혹한다고 할까요? 그만큼 예, 강한 분이세요.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연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라.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라. 그렇죠? 자, 완성의 타로, 월드의 타로예요. 아까 태양의 타로 보여드렸죠? 태양의 타로만큼이나 아주 긍정적인 타로입니다.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라. 상대방 이성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시면은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예, 무언가 요구하고 내 뜻대로 예, 끌고 와야만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그분이요? 아니에요. 그분한테 적극적인 주도권을 넘기시면 오히려 이 연애는 더 풍성해질 거고요. 재밌어지실 거예요. 이쯤에서 그분한테 주도권을 살짝 넘겨봐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좋은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 주세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분 사이의 관계 흐름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토끼가요, 빵빨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 이전과는 다른, 확연히 다른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180도 달라질 겁니다. 예, 조용하셨다면 소란스러워지실 거고요. 소란스러웠다면 조용해지실 거고요. 자, 이거를요, 연인 사이로 바꿔보자면요. 뭐 친구나 우정, 예, 그런 편한 사이였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요, 두 분 사이는요, 무언가 예, 남녀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칼을 쥔 여신이에요. 무언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남자분도요, 이제는 예,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소년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남자분도요, 무언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 시기가 임박해 왔다는 예, 그런 신호를 요 나팔을 불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지팡이 새로운 관계에 예, 긍정적인 상황을 암시해요. 땅에서는요, 심지어 좋은 기운이,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 타로는요, 여신의 타로고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의 진전이 빠를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전차가 보여요.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오고 있죠. 정말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두 분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걸 암시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방패를 든 소년이 그 남자를 의미했다면 이제 방패를 내려놓고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일부러 여러분은 좀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요, 이제는요, 여기 이렇게 감정, 사랑의 마음, 애정을 상징하는 컵을 든 왕이 있고요. 마주보고 있는 타로입니다. 타로에서는요, 마주보고 있는 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감정의 컵을 든 왕을 마주보고 있는 타로는요, 감정의 컵을 든 여왕이에요. 역시 왕과 여왕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차라고 말씀드렸죠? 방패를 든 이 소년을 또 사내를 마주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왕과 여왕 두 분 사이에 마음이 통했다. 같은 컵이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방패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전차를 상징하는 요 타로가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성, 상대방 쪽에서요, 자, 무언가 벽을 허물었어요. 이제
저 사람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다. 좀 특별한 사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여러분도 그런 칼이니까 선택이에요. 그런 마음을 좀 받아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분 사이의 관계의 흐름은 자 그렇습니다. 뭐 서로 평행선을 달리던 두 분이 드디어 한 마음으로 같이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뭐 썸이나 우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남자분께서요 너무 급해요. 여기 보시면요 여자의 몸을 횃불을 들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예 여기 타로 예 여자는 칼을 들고 있고요 남자는 이렇게 꿇어 앉아 있습니다. 뭐 육체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쪽으로 남자분이 마음이 좀 급하실 거예요. 물론 예. 사랑하는 사이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실 거예요. 다만 자연의 타로 큰 변화가 없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남자의 행동은 무언가 너무 육체적인 것만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를 뭐 하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끝에 피가 묻어 있고요. 시뻘건 붉은색의 타로로 트러블과 문제 발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문제를 사서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자연의 타로, 예, 정체의 타로 이런 예, 이런 관계를 좀 하나하나 예, 단계를 좀 거쳐서 가고 싶은 여러분인 거에 비해서 상대방은 두 계단, 세 계단 막 건너뛰어서 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 뭐 손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볍게 포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뽀뽀 스킨십의 진도가 예. 이분과 상대방 이성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나네요. 예, 상대방은요 좀 급해요. 그런 것에서 오는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제 뭐 썸이나 짝남, 뭐 친구 우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달라지셨어요. 180도.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도 어느 정도는 뭐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만 뭐 진도가 뭐 너무 빠를 수 있다. 그런 걸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다. 작은 다툼이 예상된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아,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자,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이거는요,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여러분이 너무 예, 냉정하신가요? 뭐 그런 쪽에서는요. 사귀시는 사이가 되셨으니까요. 너무 거부하시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좀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자연스럽게 가져가 보시는 거. 너무 냉정하실 수 있다. 그런 조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짝남이니 썸남이니
우리 사이가 뭐지? 친구 사이인가? 우정인가? 그런 애매한 관계는 벗어나신 거니까 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연애를, 사랑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분 사이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자, 이거 보시면요. 여기 코뿔소의 뿔에 찔려서 죽는 이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요 처음부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굉장히 큰 행운의 타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요거는요 또 요렇게 황금의 동전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부정의 타로는요 여러분의 고집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이 눈동자 보이시나요? 아, 무서워요. 그리고요 여기 조그맣게 상대방 이성을 상징하는 조그만 아주 콩알만하게 나온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쓴 여인, 눈이 높다고 할까요? 그리고요 지금 이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대시해 오고 마음을 표현하고, 자, 그러는 상대방이 보면 볼수록 싫습니다. 여기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철장에 갇힌 여인이에요. 깝깝하고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움크려 있습니다. 두 분 사이는요 관계 발전이 굉장히 느릴 거예요. 왜냐면요 이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성이 하는 행동, 그리고요 그 이성이 하는 모든 적극적인 말들, 이런 게 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싫어요. 말 그대로 그냥 싫으니까 다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은 심지어 가면까지 쓰고 있어요. 여기 이 타로는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웅성웅성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릴 거고요. 구설수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그만큼 인기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좀 좋은 자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완벽주의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사냥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모든 게 다 완벽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너무 눈이 높으시고요. 완벽주의를 꿈꾸세요. 그러나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일단은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분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그냥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풀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상대방을요 자 이렇게 칼에 찔려 있어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칼을 쥔 소년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아 너무 몰라주시네요. 아 요거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결론의 타로가 여기 보시면요. 요 타로는요. 전차의 타로예요. 전차. 예. 그분이 하자는 대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차지 않지만 좀 기회를 줘보세요. 자, 이 타로는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예. 너무 판단을 일찍 내리지 마시고요. 자, 그분이 하자는 대로, 예, 그분이 원하는 것을 좀 따라가 주시고요. 한번 맞춰줘 보세요. 어차피, 예, 여인의 발 아래 있는 이런 남자예요. 여인의 발 아래 있습니다. 상대방 쪽이요. 여러분을 더 좋아해요.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거는 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 마음에 100% 다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분한테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니 발 아래 이렇게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만큼 예, 좋아하는 거예요. 예, 솔직하시기도 하고요. 예, 좀 기회를 줘보시는 거, 그런 넓은 마음 한번 베풀어 주시는 거, 저는요, 요거는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요 판단을 일찍 내리셨고요. 가면을 써버리셨어요. 예. 그러진 마세요. 예. 제가 봤을 때요. 자, 이 정도의 타로라면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좀 가지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지금 마음을 한번 열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열기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스스로 좀 여셔야 돼요. 예. 이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의 흐름, 상대방이 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은 너무 마음을 닫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요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하늘에 떴어요. 예, 긍정적인 상황 예상되니까요. 상대방 이성에게 마음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자, 그러네요. 가벼운 만남이란 없대요. 예. 아, 죽음의 타로가 나아졌네요. 여러분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 게 뭐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에 제가 좀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적인 타로도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와 이렇게 황금의 동전. 그리고요, 죽음의 타로가 나왔고요.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너무 마음을 닫진 마세요. 그분의 얘기를 충분히 일단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판단을 자,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